자, 투수 AB에 대해서 A 동그라미 B가 A-B -AB로 약속을 할 때, 2분의 1, 쉘라쉘라를 간단히 하여라. 라는 문제네. 자, 뭐, 새로운 기호가 나오면 어때? 미쳐. 막 두렵고 손이 떨리고 막 미칠 것 같지? 그치? 자, 그럴 때는 그냥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따라가면 돼. 자, 뭐라고 나와 있어? A 동그라미 B가 뭐라고 나와 있지? A-B-AB. A-B-AB라는 얘기지. 이건 뭐 하자는 얘기야? 앞에 있는 수에서 뒤에 있는 수를 빼고, 앞에 거, 뒤에 거를 곱해서 그것도 빼주고 하자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와 있어? 문제가. 2분의 1에. P 동그라미 4. P 동그라미 4랑, 마이너스 4에, 가로 열고, EP 동그라미 5가 있지. 얘를 어떻게 하래? 간단히 하래. 그치? 자, 간단히 하면 되지. 자, 일단 얘를 딱 보니까 P 동그라미 4에 2분의 2 앞에 곱해져 있잖아. 얘를 먼저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얘 해주면 어떻게 될까? P 마이너스 빼기 4 빼기 4P 그렇지, 4P. 여기에. 어떻게 돼 있어? 2분의 1 2분의 1이 곱해져 있다는 얘기지. 자, 마이너스 4에 여기는 EP에서 얼마 빼줘야 돼? 5 5 빼주고. 10P 그렇지. 10P를 빼주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여기 딱 보니까 P랑 4P랑 계산돼, 안 돼? P랑, 돼요. 마이너스 4P랑 계산되지. 어떻게? 마이너스 3P 그렇지.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4 4에 뭐가 곱해져 있어? 2분의 1 2분의 1이 곱해져 있어. 분배돼 있어. 네. 어때? 마이너스 2분의 3P 3P. 마이너스 2 2. 좋아. 자, 그 다음에 얘도 얘랑 얘랑 계산되니 안 되니? 되지. 어떻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8P. 마이너스 8P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이제 마이너스 4가 또다시 이렇게 분배가 되면 되니까 어때? 플러스 32P 플러스 32P 플러스 20 플러스 20. 이렇게 되겠지. 자,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네. 얘랑 얘랑 더해주면 되겠지. 얘는 왜 2분의 그래요? 빼는 거 P. 아니에요? 얘랑 얘랑 더하자. 뭐, 아 얘에서 얘를 뺀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괜찮아. 아, 그러면 얘는 2분의 얼마? 2분의요? 응. 아 2분의 아 2분의 2분의 잠깐만요. 64P가 되겠지? 아, 아, 걔만요? 그렇지. 아, 네. 2분의 64P에서 2분의 3P를 뺐어. 그러면 2분의, 2분의 59P. 응? 에? 2분의 61P. 그렇지. 2분의 61P가 된다니. 마이너스 2 플러스 20 계산하면 플러스 18. 이렇게 돼서. 요게 정답이 되겠지? 이해되니? 네. 자, 어떻게 해주면 돼? 차근차근 그대로 따라가면 돼. 요걸 그대로. 됐지?